안녕하세요. 예, 대표님. 마우스키핑이 이지배님, 우리가 분리수거 안 된 거 다 치우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할 거 오늘 하고서 생색내지 말아요. 오다가 우리 뭐 본 줄 아세요, 이지배님? 소나무 바람. 장미 삼백수. 어? 어디 있어요? 지금 여기 있어요? 안녕하십니까, 손님? 안녕하세요. 아까 우리 뵙죠? 제가 방해가 됐나요? 아니요! 그냥 둘러보는 길이야. 호텔 일 어떤가? 일하시는 것 때문에 조사 나오신 거예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그냥 산책 삼아서. 동희, 일 봐라. 예. 저기요. 저녁 때 시간 괜찮으세요? 왜? 집에 올 수 있으면 같이 저녁 먹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서. 그래. 헬로 미스터 제프리. You've got the flower. You're very welcome. Oh, it's my pleasure. Thank you sir once again. Congratulations your birthday. 꽃 보내셨어요? 응. 어제 현재 1300호까지도 체크아웃 하니까 저기 뭐 좀 부탁해도 될까요? 예, 뭘 도와드릴까요, 손님? 이 호텔에서 가장 전망 좋은 데가 어디죠? 제니가 저녁 차려주겠대요. 제니 음식 잘해요. 이지영 씨요? 난 라면하고 오징어 말고는 내 손으로 해먹은 적 없어요. 아니, 오늘 저녁. 아, 저녁 식사요? 당직 끝나고 바로 갈게요. 덕분에 얻어먹겠네? 이렇게 좋은데 왜 손님들은 못 오게 하는 거죠? 그러게요. 여기다 테이블 깔고 음료수 팔면 될 텐데. 또 호텔 얘기. 여기요. 사실은 내 비밀 장소예요. 힘들 때, 졸릴 때, 땡땡이 치고 싶을 때 여기 몰래 와서 쉬곤 해요. 그럼 제대로 찾아왔네. 내가 지금 그렇거든요. 졸리세요? 아니요. 세 번째. 땡땡이? 정우영 씨도 이 귀찮아할 때가 있어요? 그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이상한 바람이 불었나 봐요. 어떤 바람?
호텔 직원들이 나한테 인사하고 반갑게 대해주는 걸 전에 느끼지 못했어요. 느낌 빼고 수식어 빼고 사니까 그렇지. 근데 이젠 사람들이 다 보여요. 어머, 그러면서 날 보고는 귀 막고 눈 감고 자기만 보라 그래요? 자기? 나 오버한 것 같아. 지영 씨 고마워요. 지영 씨는 내 마음속에 갇혀있는 또 다른 내 모습을 찾게 해줬어요.